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억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한방 맞고 호주한테 화풀이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는 미국에게 호주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때만 해도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호주와 중국은 통상, 외교, 국방 등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고 양국의 국민들까지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를 향해 중국이 취하는 조치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그간 호주산 소고기를 규제하고 와인과 보리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온갖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호주는 WTO에 제소하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 철광협회가 호주 철광석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가 공급량을 일부러 줄여서 철광석 가격을 올린 게 아닌지 조사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철광석 가격은 지난주 톤당 $160로 연초 대비 2배가량 올랐습니다. 이에 중국이 민간협회를 앞세워 철광석 가격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중국이 호주 철광석을 겨냥한 것은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체 철광석 사용량의 60%를 호주에 의존하며 호주의 대중국 수출 중 40%가 철광석입니다. 양국 모두 철광석 수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호주 철광석을 겨냥한 것은 내가 다치더라도 상대의 급소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양국의 싸움은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는 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수출 중 호주의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치로만 보자면 호주가 당연히 불리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시행한 호주산 석탄 금지의 충격이 중국에서 먼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충수로 인해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8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겨울철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저장성과 장시성, 후난성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정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밤새 가로등이 켜지지 않으며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사람들이 30층을 걸어 올라가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아웃을 우려한 중국 저장성의 경우 사무실 온도가 3도씨 이하일 경우에만 온풍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어이없는 조치를 내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밖에서 일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겠는데요. SNS에는 2020년에 이게 무슨 일이냐, 얼어 죽으라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급격한 날씨 변화와 코로나 때 중지했었던 산업 생산의 빠른 회복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은 주로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이 호주산 석탄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실제로 11월 한 달간 중국 석탄 수입량은 1,167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8%나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석탄 재고량은 21일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급하게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석탄 수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사용하는 석탄의 57%는 호주산이기 때문에 수입 중단이 지속될수록 전력 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또한 이 같은 전력 부족 현상은 내년 춘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국가 간 싸움을 일으켜 중국인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며 국제 왕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건드리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한복과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심지어 태극기까지 건드리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월 14일 방송된 중국의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국 국기를 만든 중국 외교관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문제로 출제됐고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던 남성 출연자는 마건충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당시 고종과 조선의 관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마건충이라고 답한 출연자의 대답이 정답으로 처리된 것인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 중국 현지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국기는 사실 중국이 만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했고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게 뭐냐, 중국이 싫다면서 국기는 왜 안 바꾸냐 라는 등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손해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중국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 줄지어 탈중국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삼성이 지난 10월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을
등을 철수하면서 중국 인근 상권이 붕괴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주문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공장들이 최소 100여 개가 문을 닫았고 인근 주변 상권이 80%가 문을 닫아서 후이저우 지역은 빈집도 많아 밤에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동관, 텐진에 남은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들도 철수해 전부 인도로 이전할 전망입니다.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는 삼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대환영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중국은 한국, 미국, 인도, 호주 등 많은 국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며 대외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상황에 중국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최근 시진핑의 뒤통수를 때려 충격을 주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주택부터 소득 분배까지 인민의 불만이 크다고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와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일 중국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발전, 불균형과 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서로 얽힌 가운데 혁신 능력은 질적 발전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수차례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홍보한 것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발전계획을 담은 13차 5개년 계획에서 빈부격차 해소 등 분배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고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서 대놓고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이른바 소신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5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인구 중 6억 명의 월 수입은 겨우 1,000위안, 한화 약 17만 원밖에 안 되며 이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장기 국가 목표로 두 개의 100년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현대화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며 작년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가는 부자라면서 개인은 가난하다 등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자조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본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십 년간 국가 자체는 고속성장을 했지만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져 사회주의 강국을 세운다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화의 시계는 거꾸로 갔으며 특히 시진핑의 집권 이후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빈부격차는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심합니다. 불평등의 척도로 가장 널리 쓰이는 지니계수로 보자면 중국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높아져 0.5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2018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거의 3배로 40년 전 개혁 개방 시작 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에도 중국의 농촌 인구는 여전히 전체 인구 14억의 절반에 가까운데요. 중국의 민간 학계에서는 중국의 실제 지니계수가 정부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은 0.6을 넘는다는 발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는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격차와 농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빈부격차를 줄여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진핑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중국인들의 분열로 중국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G7에 한국, 호주, 인도가 초청되면서 중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도발은 중국의 고립과 분열을 야기할 뿐입니다. 한국, 호주, 인도는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둔 덕분에 G7에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